네, 광배 근육통 첫 경험자입니다. 우리 킹유진 씨.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 4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그쵸? 네. 제가 예전 영상을 가끔씩 봅니다. 울어요? 왜 몸이 졌다고 할까? 첫 종목은 이 암풀다운 먼저. 그 대원근 스트레칭 같은 건데 위팔 외회전 요거 유지하면서 네거티브 하면은 대원근 늘어나니까. 좀 더 숙이고 이렇게 오. 네. 네거티브 때 요거 외회전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해요. 올라가면 외회전 유지. 더. 그러면 여기 텐션 많이 걸리죠.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당기고. 오, 단단하다. 김유진. 단단함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 근데 곳을 못 만났구만. 여전히 약점이 전 등이거든요. 근데 가슴은 조금씩 보완하고 있는데 어깨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어깨만 좋아. 이거는 이제 견갑 움직임, 상체 세우고 요즘에 또 약간 이렇게 흉추를 말아놓고 운동하는 게 요새 등 운동할 때 좀 메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 끈을 세우고 흉추를 살짝 앞으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견갑만 앞으로 쭉 뺐다가 뒤로 옮겨오고 당기는 거죠. 이렇게 돌려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라고. 네. 오케이. 와야. 중량.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 네. 앉아서 세우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앞으로 살짝 빼서 어깨 안으로 말리면 안 돼요. 네. 충돌나니까. 여기서 견갑만 약간 언더그립. 좋습니다. 앞으로 뺐다가 견갑 갖고 오고 당기시고 이때 몸통 움직임은 최대한 제한시켜주세요. 견갑만. 그렇죠. 좋아. 이거 이제 아까 연습한 것처럼 견갑 먼저 떨구시고 당기시면 좋아요. 견갑부터. 좋습니다. This is my Nora baby. This is my apple baby. This is my apple. 움직임이 훨씬 좋아요. 아, 그럼요. 그때랑은. 네. 야, 그때 견갑 움직임에. 하나 더 다섯.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허리는 펴고 살짝 이렇게 흉추 말아놓은 상태에서 견갑부터 당겨오고. 오, 진짜 많이 줬어. 두 개 그냥 다 할게요. 하나. 하나 더, 둘. 근데 몸 진짜 좋아졌다. 네. 하나, 마지막. 다섯. 꽉. 오케이. 제가 그때의 말하기 아닙니다. 오늘. 저 진짜 운동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고 싶어 하셨. 아니, 그때는. 아, 그래요? 딱 촬영분만. 종목이 피지크? 네. 피지크. 왜 하체 좋은 데가 안 나가? 저요? 저는 하체가 두껍기만 하고 안 갈라져요. 뚱뚱하긴 한데. 근데 이제 약간 타고나는 게 확실히 운동 별로 안 한 사람도 갈라질 건 갈라지더라고. 이건 느낌 잘 오네요. 오, 좋은데요?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거 웬만하면 근데 조금 이거 외회전 유지하면서 가면. 외회전? 오케이. 네. 몇 개월 만에는 좀 어렵겠죠. 한 내년쯤에 하시려나 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올해 이렇게 좋아지지 너무 몰랐어요. 좋으신 분들, 우리 킹유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한테 노하우만 딱 톡톡톡톡 빼먹으니까 쪽집게. 그러니까 운동신경이야 워낙 원래 좋으시고. 거기에 노하우 붙이니까 완전 몸이 진짜 빨리 좋아지네. 와. 사실 하체가 더 빨리 더 뭔가 이렇게 좀 주력으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 어깨랑 팔이. 하체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아, 진짜 너무 싫어서. 근데 이제 재훈 씨한테 배우고 나서 재밌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하체가 이제 좋아서. 근데 진짜 그것도 취향이 맞으신. 맞아. 네, 왜냐면 보통은 그 정도 강도로 하체하고 나면 이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외전 걸어놓고. 10 오케이. 끝에 손가락 두 개에 힘 좀 줘. 좋은데요? 예, 왜 오늘 두근두근 잘 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기 굳은사백인 데가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 너무 아파. 이거 막 푹푹 들어간 것 봐. 그렇지? 이게 마음대로 들어가. 이게 마시멜로처럼. 너무 아파 보인다. 아파요 지금. 저 애플워치도 안 차거든요. 왜요? 중량이 달라지니까. 마음 형님이랑 비슷하네. 아, 저요? 자, 지금 좌우에 지금 밸런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팔찌를 빼고 가겠습니다. 이제 중량이 이쪽에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운동 잘 하더라고요, 진짜. 선우 형이요? 예. 네. 잘 하시죠. 아, 가서 완전 털리고 왔어. 일단 구력 20년을 넘어가기는 사람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개그캐를 잡으니까 일반인들이. 그 대단한지 잘 몰라요. 몰라. 네, 네. 찌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리도 뭐 그냥 한쪽 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허리만 살려놓고 약간 사선으로 빼서 이 덤벨 앞에 있는 머리 있잖아요. 얘가 갈비뼈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등을 쪼여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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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등으로 당긴 느낌을 좀 잡기 편해요. 네.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형하면. 제가 이번에 등 루틴에도 원한 덤벨을 안 넣었어요. 자극이 잘 안 와서. 자극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바벨이나 대부분은 다 두 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 한 원합률도 하나 정도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 좋아. 허리 조금만 더. 요거 이렇게 네. 얘를 그냥 때린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수축을 시켜보세요. 네. 아, 여기부터 천천히. 아, 오케이. 네. 이제 이 느낌 찾았으면 얘 살짝만 더 돌려서 이젠 넘겨보세요. 그 느낌 그대로.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힘이 빠지니까 안 오네요. 첫 다섯 개는 왔는데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되게 느낌에 의존한 설명이긴 한데 손부터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여기부터 힘이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당겨온다고 생각을 해보실래요? 네. 이거 이제 바꿔서 더 당겨오면 아 굉장히 너무 잘하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역시 광배 폭격기야. 뜨끈뜨끈합니다. 막 약간 말아놓고. 오케이 말아놓고 계속 하시는구나. 오케이. 팔꿈치 옆구리에 붙듯이 그 상태 그대로 눌리고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 좀만 더 말고 앞으로 보낼 때 광배를 다 늘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Come on. 자 눌러드릴 테니까 몸통 네. 움직임 최대한 통제하세요. 네. 안 움직이게. 그렇지. 더 늘릴게요. 그렇지. 여기서 두 개 하나 둘 두 개 하나 다섯 여섯 일곱 둘 여기 잡을까요? 몸 덜 움직이게 오른쪽 손.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좋아요. 이렇게 오케이, 아, 앞으로 밀었다가 아, 그렇지 이렇게 오, 오케이. 이렇게 아,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세 개 하나, 하나 더 둘 하나 더 마지막 셋 나이스 오케이. 사실은 막 이제 막 무슨 막 설명을 하면서 옆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디빌딩 시작의 첫 과외 선생님이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광배 아예 없었을 때 통짜 나무등이라고 하나 나무등 GPT 만날 때는 긴장 안 했는데 이렇게 두드려 펠라 갔거든요 저는. 이렇게 요새 먹방으로 전향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고생 잘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봅시다. 네.